예, 우리 젊은 날에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몇 번을 함께 나누었었죠.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집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된 것, 짧은 시간이므로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의 관리를 향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성경을 보시면은 원어적으로는 다른 해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회를 사라. 예, 즉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지불하고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불하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불하고 그 시간을 지불한 대신 어떤 기회를 나는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내 시간을 지불하고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시간의 시간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사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오지 않으신 분은 저 바깥에서 지금 두 시간의 시간을 지불하고 TV를 보시기도 하고 예, 밥을 먹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거나 시간을 지불하고 어떤 기회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시간을 지불하고 어떤 기회를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내 한정된 시간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가장 놀라운 기회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불하고 영원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주제입니다. 내 짧은 이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넘어섰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이후에 다가오는 영원의 세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떠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된다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오는 영원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내가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19절 말씀,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부자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의 인생 전부는 부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날마다 파티를 즐겼던 사람, 날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겼던 사람, 그는 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게 부유함 자체를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족장들, 창세기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였어요. 만약 부유함 자체가 나쁜 것이라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겠죠. 그런다고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부유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나쁜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나오는 두 단어예요. 그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을 이야기해요. 왕족들만 입는 옷, 귀족들만 입는 옷.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비싼 옷을 항상 입었고 그리고 파티를 열었는데 날마다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었던 것은 돈이었고 세상의 가치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문제는 뭐냐면 그의 인생에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Everyday, 날마다, 언제나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없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의 인생에 없었던 게 뭡니까? 그의 인생에는 돈이 있었고 세상의 가치가 있었고 눈에 보이는 세상 조건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었어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었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추구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람의 인생은 돈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대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를 붙잡는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놓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세상의 가치를 붙잡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마귀의 전략이기도 해요. 마귀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돈, 재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공통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섬길 수 없고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면 돈이 목적될 수 없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목적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목적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을까요? 그 까닭은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컵을 섬길 수가 없듯이, 여러분,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펜을 섬길 수가 없듯이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결코 돈이나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만든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야 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의 쾌락도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가치들,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정확하게 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 부름받은 인생인데, 근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직 돈만 위해서, 오직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인생, 이것이 이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자, 앞에서 보았던 부자와 지금 이어서 보고 있는 이 나사로는요,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고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조금씩 나열해 보자면 이 사람은 일단 거지였어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지였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사람은 온몸이 종기와 고름이 있는 그런 피부병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막 핥았다고 되어 있죠. 그에게는 건강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참 놀랍게도 근데 이 사람이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겐 뭔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는 뭐가 있는 거죠? 도무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사람의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독 유일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유독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도무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에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은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돈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대답하기가 힘드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인데 왜 이 사람의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면 좀 잘 먹고 잘 살았어야지. 평생을 이렇게 고통만 당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그게 실은 의문이었어요. 나사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체 뭘 보고 우리는 나사로의 인생에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덮어놓고 그냥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듯이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나사로의 인생에 그렇게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을 안 해주시거든요. 이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이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약간 실망스러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간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간구하고 간구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가 아니에요. 뭐가 바뀌리라?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너 자신이 바뀔 것이다. 아멘. 뭐가 바뀐다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고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니 온 세상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시면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자주 애용하시는 방법은 문제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안 되게끔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밤잠을 못 이루고 고심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고심이 안 되게끔 내 인생을 크고 넓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오늘 내가 덧셈뺄셈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덧셈뺄셈을 너무 못해요. 하나님, 덧셈뺄셈을 너무 못해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꼽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꼽셈을 하고 나니 덧셈 뺄셈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꼽셈을 하기 시작하니까 덧셈 뺄셈은 완전 장난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작은 문제 때문에 헤매이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도 이 문제를 없애주시질 않는 거예요.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야속한 거예요. 왜 안 없애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거목으로 키우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능히 이기는 인생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능히 이길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 머리 스타일이에요. 전 제 머리 스타일이 고민이었어요. 언제적부터 고민이었냐면 20대 초반에부터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자꾸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머리 감을 때마다 숫자를 셌었거든요. 깜짝 놀라시고 그러세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머리를 이렇게 샤워기로 감을 수도 있지만 꼭 대야로 이제 감고 그 다음에 오늘은 몇 개 빠졌는지 숫자를 세는 거죠. 샴푸했을 때 한번 세고 붓고 헹구고 나서 또 한번 세고 그 다음에 합산 어제는 몇 개 오늘은 몇 개.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걸 했다고요. 네, 20대 초반 사진 보여드릴까요? 멀쩡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문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를 이길 힘을 주셨어요. 아멘. 요새는 안 셉니다. 할렐루야. 뭐 포기했구나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세고 계세요. 제가 안 세도 하나님이 세시니 나는 세지 않겠노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길 것입니다. 나사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나사로의 인생은 분명 아무리 봐도 힘든 인생이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서술만이 있을 뿐이지 그가 주관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번민했다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비추어 봤을 때 그는 그렇게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 같은 입장이 됐다면 좀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은 나사로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인생은 아무리 봐도 욥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욥의 수준에 준하는 그 고통이 그의 평생에 있었는데 어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그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기나요? 내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현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로도 사람의 격려로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만 우리는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이런 인생이에요. 조건과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제대로 되셔야 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건과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어리석은 인생은 자신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비판해요. 내 삶의 이러한 상황을 보니 건강도 없고 조건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니 이런 불쌍한 인생, 내 인생을 보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인생.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생각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세요.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만 내 삶을 향한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분명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의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는 평생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소망도 없는 인생을 평생 그냥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럴지라도 나사로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있을 때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지경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천국 소망,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 것이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오늘 우리 인생에 가능한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신앙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조건적인 신앙에서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늘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주면 나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해주면 나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늘 그렇죠? 하나님과 늘 딜을 해요.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내 인생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 게 있으니 받는 게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늘 그런 형태예요. 조건적 신앙.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면 나도 헌신한다라는 신앙.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늘 영원토록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적인 신앙은 언젠가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을 뛰어넘는 신앙, 무조건적인 신앙.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아무것도 해주시는 것이 없어도 그분은 예배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헌신. 여러분, 오늘 그러한 예배와 헌신이 우리 인생에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신앙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고백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구해내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적인 신앙에 그 기막힌 은혜로운 노래 하나 있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사람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에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멘. 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대단한 걸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은 건강을 잃어도, 이러한 인생은 돈을 잃어도, 이러한 인생은 조건이 없어도, 환경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토백혐을 당하고 칼에 맞고 주림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온갖 일을 다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해도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을 변화를 주는데 아무리 해도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죠.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돈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세상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신앙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에게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생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생겼던 것처럼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관계로 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내가 그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무조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무조건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무조건 신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신앙이 가능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 관계도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 조건적인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관계로 자꾸만 변해갑니다.
저와 제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가 처음 저와 만났을 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첫 번째 데이트와 두 번째 데이트를 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아무튼 제가 소개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서 과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인가, 얼굴은 이쁜가, 할렐루야. 죄송해요. 네. 근데 또 이 사람의 머리는 좋을까, 뭐 이런 거, 하여튼 뭔가 걸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과연 나와 결혼하기에 충분할 만한 조건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이쁘면 내 아내가 되기에 충분하다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예,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 이 사람은 참 괜찮아, 이 사람은 이쁘니까 나의 아내야 라고 말했다면, 시간이 가고 관계가 성숙해 가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이쁘기 때문에 나의 아내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네. 음식을 맛있게 하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아시겠어요? 무조건적인 관계에서, 조건적인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관계로 우리의 관계는 자꾸만 성장해 간다는 거죠. 사람 사이 관계도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결혼 처음 할 때보다 지금이 우리 아내는 훨씬 더 이쁩니다. 네. 할렐루야. 갈수록 이뻐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조건적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만 안심이 되고, 그 속에서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둘 다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온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끝을 누가 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항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젊어서 하루를 더 사는 게 아니고 내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하루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을 원어적으로는 하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데스라고 하는 표현은 최후 심판이 있은 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그 지옥, 그걸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부분 잠깐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에서 지금 이 부자가 떨어져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실은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곳은 그 중간 단계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이 하데스라고 하는 혹은 성경에서 개역판에서는 음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음부라고 부르는 곳에 인간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은 그 표현은 혼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지옥으로 생각해도 역시 무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야,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지금 나사로가 안겨져 있죠.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겨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자가 요청하고 있죠. 여긴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우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얼마나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쉽지 않은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물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을 그렇게 갈망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지금 부자가 가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너는 살아있을 동안 좋은 걸 겪어서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고 너가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 고통만 받았는데 여기선 위로를 받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구원의 조건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성경에 다른 기준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리고 지금은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에는 조금 더 보충해서 조금 생각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어요. 어떤 좋은 것을 누렸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좋은 것을 아무리 누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영원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너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가르는 그 자리에서 널 도와줄 것은 없다. 죽음 앞에서 전부 손에서 놔야 된다는 것이죠. 공수래 공수거.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권력과 부귀와 명예가 있어도 임종 앞에서는 놓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학위가 있고 천국에 무슨 권세가 있고 천국에 무슨 재산이 있어요.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자가 몰랐던 거예요. 반대로 오늘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으나 이곳에서 위로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뭐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세상 조건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 세상 조건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지만 세상에 있을 때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의 그
건강이 없음, 돈 없음, 조건 없음, 이러한 세상적으로 불리한 그 모든 조건들이 천국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도 역시 죽음의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조건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부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온갖 좋은 것을 누렸으나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조건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 한 분을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이 영원의 세계에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뭘 붙잡아야 될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시간 속에서의 삶, 아주 짧은 한평생, 그러나 내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저 하늘나라 혹은 저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무궁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사로가 있는 곳과 그리고 지금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틈이 있어서 그래서 양쪽으로 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날이 온다. 아멘. 못 바꿉니다.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못 오고요.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못 갑니다. 그것은 결정되는 것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그 결정에 따라서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계속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대답했다. 아멘.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군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군요.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저 믿지 않는 형제들 다섯 명이 있는데 저 형제들한테 가서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저들 좀 회개하고 이 지옥 오지 않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있지 않냐. 그러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가서 말해준다면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확실히 믿을 것 같다고.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해줬던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비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건은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조건입니다. 자,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라.
자, 나사로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못해요. 일단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은 자막을 보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적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보게 된다. 아멘. 이것이죠. 지금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면은 저들이, 내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말씀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 기적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나사로 말고요, 진짜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빠였던 그 나사로 얘기합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믿어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봐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자처럼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지 못한다면 기적을 봐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봐도 그게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시절에 그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봤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기적을 봐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믿음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 하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너희 형제에게 이미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 말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믿음 없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자기에 관한. 자, 모세와 선지자의 그 모든 글은 누구에 관한 것?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나오는,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이 말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향한, 이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이 부자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자기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 내 형제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올 텐데 그들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앞에는 두 가지가 놓여져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선택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에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는 평생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고 살았으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엔 딱 거기까지였어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모든 것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그의 인생은 들어갑니다. 나사로의 인생은 평생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을 붙잡았기에 그 하나님이 영원까지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평생에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낙망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쫓아갔던 그 쫓아감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조건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믿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런 인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았기에 나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 조금만 흔들리면 내 인생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인생의 기초를 눈에 보이는 세상 조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초를 두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조건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사람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으로 자신의 삶과 인생과 심령을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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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홀이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소망과 영광의 아버지, 주의 내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질 세상, 불과 같고 고가 같은 세상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전한 우리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미혹해야 하는 영이 떠나갈 주여다. 모든 거짓의 영이 떠나갈 주여다. 아버지 더 이상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언제까지 내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얻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수단이었어요. 나는 진정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권력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내 조건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오직 하나님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내 인생에 높아져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가치 아무리 해도 죽음 앞에서 무력한 세상의 가치들, 불처럼 꽃처럼 말라버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권력들이, 물질이, 오늘 내가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 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할 지어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명하는 이막한 망의 세력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 지어다. 염려함이 떠나갈 지어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생명에도 끝이 있으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시간도 역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었고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더 시간을 늦추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하시겠다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시간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주여,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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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 앞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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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기회,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가 끝이 있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끝이 있으니 복음을 전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더 시간이 늦기 전에 나의 가족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 저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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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보내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소서. 아버지, 예,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살리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마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이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 주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뿐인 나의 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있을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저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위대한 가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며, 그리고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그를 피워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네. 모든 이름